안녕하세요. 사소한 클립 스튜디오 Q&A 영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클투 Q&A에서는 수강생들의 사소하지만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질문에 답변해 드릴 거예요. 추가로 밑색을 칠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앞머리 펜 터치를 의도적으로 뚫어놓은 건데요. 일단 이 부분을 펜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카락 색으로 먼저 막아준 다음에 채우기 도구로 가서 이 부분에 색을 채우고 많이 확대해 보면 선이 생기면서 하얗게 뜨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. 이런 흰 선이 남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펜 도구에서 안티엘리어싱이라는 것을 켜줬기 때문에 끝에 색이 연하게 들어가면서 채우기 도구로 색을 채웠을 때 연하게 칠해진 부분에 색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.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티엘리어싱을 꺼준 다음에 선을 그어주시고 색을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끝부분에 이런 계단 현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원하는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영역 확대 축소가 0이거나 또는 1 정도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2 정도로 영역 확대 축소를 늘려준 다음 색을 채워주시게 되면 아까 전과 달리 흰 선이 안 생기게 되죠. 영역 확대 축소는 수치로 정하는 만큼 더 넉넉하게 색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1 또는 2로 하셔서 색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.